사장님들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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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호객행위를 하거든요. 근데 이게 한 3층 4층 올라가지 거기 마왕성이야. 아이씨들 레벨이 올라가 높은 층 올라갈수록 배신들 근육도 점점 풀고 얼굴은 점점 어먹해지고 점점 무서워져 형들이. 근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? 내가 내 돈 주고 두 번째로 산 옷 보여줄까? 찐따 시절 내가 패션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나는 유쾌하게 가야겠다 이스라엘이었어요. 여기 등판에 뭐라 써있었는 줄 알아? 숨막히는 디테일한 써있었다. 근데 내가 저거를 수련회 입고 갔거든요. 나를 아는 내 친구들은 야 이 새끼 이거 뭐냐 킥킥 이러고 말았는데 내가 안 꾸미고 댕겼단 말이야. 중딩 때 인싸처럼 꾸미고 댕겼으면은 바지 통 6통 5통 줄이고 바람막이 입고 댕기고 이런 인싸 패션이었는데 저런 거 한번 입고 왔으면 애들이 저 새끼 봐 저런 거 입고 왔네 이러고 유쾌하게 넘어갈 텐데 교복 바지가 8통이었거든요 씨발 무슨 개량한복이었어 교복이. 중상되면 이것도 작아질 거라고 옷을 존나 크게 사준 거야. 안 큰데 나를 안 크는데 옷만 계속 크고 어, 내 바지는 나팔 바지. 아 진짜 그랬어. 평생 그렇게 입고 다니는 새끼가 이 옷 입고 오니까 이제 약간 사람이 변하게 되는 계기는 특히 남자가 급격하게 변화를 갖게 되는 계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군대고요 두 번째는 사랑. 첫사랑 이후에 본인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. 아 이 족같은 씨발 나팔 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되겠다. 이 족같은 후드티 갖다 버려야겠다. 그렇게 되더라. 지금은 그 티 버리냐고. 야 중딩 때 얘기야. 저 동대문 밀레오레 갔었냐고요. 동대문 밀레오레 얘기하지 마세요. 이상한 걸레 쪼가리 몇십만 원 주고 사왔으니까. 아 거기 무서워 거기. 아 거기 존나 무서워. 요즘도 그런지 모르고 거기 진짜 개무서워. 우리 때는 여러분들 무신사 스토어 이런 거 없었어. 옷 살라면 뭐 수녀나라 아니면 아부키였단 말이야. 옷 좀 입는 형들은 동대문에서 옷 사왔단 말이야. 근데 이제 거기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. 나 때 기준으로 동대문 가면은 동대문에 쓰리톱이 있어. 옷가게 쓰리톱 밀레오레. 아 LPM 맞아 좋다 맞아. 이게 뭐 당신 왜 이렇게 잘 알아? 당신도 동선 좀 맞았어? 이제 거기 가면은 문 열고 딱 들어가지 입장하는 순간부터 양쪽에서 이리와 아싸게 줄게 이리와 아 형이 잘해준다니까 누나가 잘해줄게 근데 정작 남자애들이 제일 많이 가는 가게는 뭐 어떤 가게냐. 누나가 잘해줄게 형이 잘해줄게 아니 그냥 좀 예쁜 누나가 이러고 핸드폰 하고 있어. 거기 애들이 막 가. 어차피 밀레오레 안에 있는 옷가게 다 똑같거든요. 어 왔네요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들어가. 근데 이제 그 누나 보고 들어가잖아. 형님 운명이요. 어 운명이에요 운명이야. 잘 왔어 나시 입고 있어. 그 누나 또 그냥 이러고 핸드폰 보고 있어. 이상하다 씨발 난 누나 보고 온 건데. 문제는 뭐냐 뭐 보러 왔어 이러면 맨투맨 보러 왔어요 이러잖아. 맨투맨 진짜 족같은 거 하나 보여줘. 애 그냥 딱 한 장 남은 거래. 잘 왔다 잘 왔어 이러면서 보여줘. 보면 사이즈가 안 맞아. 너 존나 크거나 존나 작아. 야 이거 딱 니꺼네 이러고 입어보라 그래. 입어보지? 벗겨 니꺼나 니꺼나 이러고 거기서 옆에서 짜장면 먹고 있던 아저씨가 야 니꺼네 막 이러고 거들어줘.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찐따들은 내건가? 같이 온 친구가 약간 좀 강단 있는 친구면 야 아니야 이러고 이래주는데 같이 온 친구가 병신이지? 그럼 둘이서 내건가? 이러고 있단 말이야. 그럼 이제 그 아저씨가 감정에 호소를 해. 아 야 짜장면 다 뿐 거 보이지? 이렇게 입혀주고 했으면 야 딱 네 건데 이거 하나 사야 돼. 형 싸게 줄게. 뭐 얼만데요 물어보지? 원래 10만 원짜린데 8만 원만 줘. 어디서 왔어? 저 여기 버스 타고 2시간이요. 아 멀리서 왔네. 멀리서 왔으니까 차값 빼주고 8만 원만 줘. 막 이렇게 차값 빼준다고? 착한 형인가? 내가 그래갖고 걸레짝 같은 야구 점퍼를 가죽이 다 주름져갖고 떨어져 있더라고. 그거를 10 얼마 주고 샀습니다. 10얼마였나? 8만원이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심지어 친구들이 내가 그거 사온 거 보고서 너 병신이야 그랬거든요. 심지어 그거 두 번 깎은 거야. 그래서 무신사가 최고인데 단점이 학교 가면 10명 중에 3명 차라리 그게 나. 너네 무신사에 감사해야 돼.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진짜 무서운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그러고 샀지? 그 다음에 아 잠깐만 미도 사는데 하이나 안 사니? 그러면 씨발 그날 거기서 몇십만 원 쓰고 오는 거야. 거기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애들 올라오고 있으면 사장님들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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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호객행위를 하거든요. 근데 이게 한 3층 4층 올라가지 거기 씨발 마왕성이야. 아이씨들 레벨이 올라가. 높은 층 올라갈수록 배신들 근육도 점점 풀고 얼굴은 점점 어먹해지고 점점 무서워져 형들이. 에스컬레이터 애들 지나가면은 야 일로와 야 씨발 너 일로와 와보라고 야 그래 나같이 찐따가 올라가다가 딱 보지 나랑 눈만 씌라 너 말이야 너 이래. 집에 빨리 와. 씨발 형이 보러 와야지. 내가 찐따 쫄아갖고 가. 가갖고 뭐 사러 왔어. 저 맨투맨이요 이러지. 얼굴이 밝아져. 형이 화나서 미안해. 진짜 실제로 겪었던 일이 막 야구 잠바 사버려가지고 돈이 없었어. 그거 잡혔다나? 맨투맨 입혀보더니 10만 원인데 8만 원 줄게 이러는 거. 아니 저 지금 돈이 없어요. 아 알았어 6만 원을 줄게. 아니 근데 형 저 진짜 돈이 없어서 친구들 밑에 있으니까 돈 빌려서 올게. 나 살 생각이 있었어요. 나 홍구라서. 그때는 그 형이 아 왜 이래 진짜. 야 4만 원에 줄게. 수준이
크게 말하니 없는데 흥정하는 줄 알았나봐. 아니 저 진짜 돈이 없어서 가지고 온다니 그랬더니 야 얘 너 진짜 야 너 끝까지 간다 이거지. 야 그래 아, 오케이 너는 인정이다. 어 이러더니 알았어 야 이 정도면 떼온값이야 2만원에 줘 2만원. 아 진짜 없어요. 어 저 씨발 이러고 그거 갔거든 그냥.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항공점포를 보니까 이것도 8만원짜리가 아니었겠구나. 유신사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.